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감TV 정철수 PD입니다. 저희 열린감TV 최다 조회수 프로그램 동자장 썰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평화나무 김현미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요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범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단연 최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YS와 DJ가 빵번이네요. 역시 의회주의자다 보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빵회 이게 빛나고요. 야, 이 인간은 도대체 아직 임기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예. 절반도 아직 안 왔어요. 24번. 사실 뭐 국회에서 법안이 이렇게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뜻인데 국민을 개무시한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저렇게 네. 패스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난 9월 17일이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심증만으로 김문기와 사진 한 장 찍혀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증거가 전부였거든요. 네.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날 또 검찰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건데 김병랑 성남시장의 김진성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 전체부를 들어보셨나요, 두 분? 아니 뭐 하이라이트는 들어봤는데 네, 저는 전체부를 다 들어봤는데 네. 도대체 어디에 위증교사를 네. 했다는 건지 이런 전화 건 자체가 위증교사다. 예. 자신의 이게... 의견을 피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검찰 얘기가 그 네. 김진성 씨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해서 위증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검찰이 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딴 건으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예요? 네. 너 우리한테 협조해 안 해? 이 겉박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예. 그리고 또 위증교사라고 하면 사실 교사라는 거는 상대가 정말 겉박감을 느끼게 압력을 그렇죠. 행사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바꿔달라라든가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쭉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네. 검찰이 예. 구속영장 청구로 위증교사를 한 겁니다. 네. 검찰이야말로. 예. 오히려 그거를 해석하면 예. 검찰이 압력을 놓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좀 해달라. 네. 없는 사실 꾸며지는 말아달라. 뭐 그 정도 얘기로 보이지. 그렇죠. 예. 예. 네. 예. 열린감TV 구독자층이 중도층하고 보수층이 좀 많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기자의 입장에서 전체 녹취부를 들어보니까 네.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예.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김만배를 모른다. 그런데 저 열린감TV가 증거로 네, 예, 김만배를 네. 안다라는 걸 입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아내 동생은 대통령을 알지만 네. 그리고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 당시에 관음클럽에 나가서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법원조차도 차명 투자를 확인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그것뿐입니까? 자기 부인은 부약을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네.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부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고발하셨죠? 고발했습니다. 이제 평화나무가 네. 고발했는데 예. 각하 처분이 났어요. 각하요? 예. 아, 이유가 뭔가요? 그 뭐 아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네. 소출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각하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희는 각하된 네. 게 좋아요. 만약에 기각을 했다 불송치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고발할 수가 아,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 각하를 예. 했기 때문에 우리 저 예.
이 사람 저기 임기 끝나면은 바로 네. 그날 아. 그날 다시 재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김건희 씨는 구약을 다 못 외웁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예. 또 김대남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아, 이제 김대남 아, 행정과 관련돼서 김대남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굽니까? 그렇죠. 오, 김대남과 나란히 사진 찍은 저 사람은 김대남이 아니고 뭐 김남대입니까? 누굽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일했잖아요. 네. 네. 비서관을 모른다라는. 이야 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 제가 지금 증거로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딱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해서 네. 네. 얼마의 구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거 뭐 무슨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주관적 표현이지.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무슨 사실을 예. 뭐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대놓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5천만 국민을 대놓고 속였으니 천년만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쭉 감옥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징역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그 잣대를 똑같이 네. 된다면 네. 네. 예.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인지 한번 대놓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9월 30일 날 열린 것 TV에서 정 PD 뉴스피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터졌다 은행 거래 증거 공개 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말이죠. 네. 그 최은순하고 네. 어, 이 김충식 하고의 계좌가 관계를 김건희 뺀 나머지 자식들이 예. 이제 돈을 받은 거, 네네. 그 사위나 며느리가 받은 거 이거 공개하셨는데 네네. 바로 지난 월요일에는 아예 김건희. 김건희와 최은순이 이제 그 동업자들과 함께한 거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12만 명밖에 안 봤어요. 12만도 많이 본 건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제장설전이 우리 예, 최다 조회수 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복귀를 하고. 네, 네. 이 내용은 네. 한 100만 이상 봐야 이 보도를 또 안 보신 진짜. 분들도 네. 공제장설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두 분의 코멘트도 한번 섞어서 예.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오늘 주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예.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던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4월에서 10월경에 성남시 도촌동 땅을 이제 구입하는 아, 과정에서 이게 도촌동 땅 네. 사건이 그 사문서 위조하고 유관하죠? 그렇죠. 네. 네. 그 349억 원 정도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네. 1년형을 최종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형기도 다 마치지 않고 두 달이나 먼저 가석방이 돼서 나와서 지금 네. 자유스러운 몸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최은순에 대해서 2014년에 사채업자에게 허위로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서 금원을 대여받은 소송 사기거든요. 네. 그거를 기소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행사 혐의만 기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40억이나 난 이 소송 사기 사건으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은순의 적정 형량이 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요. 아, 그럼요. 예. 또 소송 사기 등 가중인자까지 고려하면 6년에서 9년까지도 형이 늘어날 수 있었던 아.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은 거죠. 아니 사문서 위조는 네. 이제 기소를 했는데 예. 동행사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냥 자기 개인 소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거야. 위조한 예. 걸로도 처벌이 되는데 위조를 한 걸 행사를 해야 동행사로 따로 처벌이 되는데 동행사는 빼줬어요. 예. 이 사람이 그냥 왜 위조했겠어? 쓰려고 위조했겠지. 이게 무슨 지가 나의 포토샵 실력을 확인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위조를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건 중에서 가장 형량이 작은 것만 네. 끄집어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지. 사기친 거네요. 예, 싸게 예. 끊어준 마치 거지. 범죄를 예. 단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안 한 거죠. 실제 해야 될 거는. 저기 뭐야 차선 위반인데 이거 네, 그냥 네. 안전띠를 미착해 먹었다. 아. 이걸로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지 뭐 네. 사실. 그렇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장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단 거짓말 말입니다. 했어요. 그것도 역시 당선 네네. 목적의 허위 사실 공개가 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지 열린과TV가 지난 월요일 날 보도를 통해서 최은순과 김건희 가족이 각종 이권 사업 관련해서 계좌 거래 내역서를 공개했었습니다. 아. 거기에는 아예 차명으로 거래한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문건은 은행에서 발행한 문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은순과 김건희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추주 씨가 최은순 씨와 함께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이었습니다. 네네. 만일 본 문건이 허위거나 저희 취재팀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열린감TV를 폐쇄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각오로
예. 오로지 진실로 취득한 문건임을 전제 조건으로 공개를 했던 거였고요. 아, 그렇군요. 즉 증빙 구분에 해당 출금 계좌와 입금 계좌가 명기되어 있거든요. 네.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찾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 예. 저희가 공개한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를 가려볼 수가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도촌동 사업권으로 총 14억 1,500만 원을 거래를 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다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 하나 자산신탁입니다. 가로치고 예. 인사비 쪽. 청탁목 쪽으로 준 거예요. 어, 얼마를? 9천만 원을요? 네. 인사비 쪽입니까? 인사비 쪽. 보시면 최은순 계좌에서 나갑니다. 자기합 수표로. 1차 계약금이 이땡필 명의로 예. 입금이 됩니다. 저 이땡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땡필과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저희가 계속 취재 중에 있어요. 만약에 저것도 네. 같은 사람이면 정말 저거 하나만으로도 네. 엄청난 세상에 뒤집어 질 만한 아, 일입니다. 예, 예. 무지 생각이 네. 납니다. 이땡필. 예. 인사비 쪽, 청탁 목적으로 저렇게 최은순 계좌에서 돈이 9천만 원이 나갔고요. 세상에 하나다올,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자산 신탁에 식사 네. 접대비로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최은순이. 야. 어떤 식사를 냈길래 1,500만 원이 났을까요? 글쎄, 1,500만 원. 아주 뭐 거의 수련회에 온 한 예, 100명 예. 이상 되는 사람들 밥값으로도. 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그럼요.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인사비와 접대비가 저 정도로 나갔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이 개입됐다는 그렇죠. 게 아주 명확한. 네. 저기 예. 적혀 있는 그 계좌번호, 그 다음에 네. 자기 합수표 번호만 수사기관이 추적하면 다 네. 드러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우리 수사기관이 만약에 아, 이걸 수사하면 덮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기관이라고 네. 다 같은 수사기관은 네. 아니고. 예. 예, 예. 자, 그리고 최원순 씨가 그 동업자 안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뒤에 안 씨를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동업자 강 씨라는 사람을 그렇죠. 또 함께 이제 그 도촌동 땅을 재취득해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 바로 강모 씨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강 회장이라는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소땡 씨를 쫓아내고 저 강 씨와 손잡은 최원순 씨가 약 4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는데요. 장모 최원순 씨는 이 안소땡 씨와 성남 도촌동 땅 투기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함께 동원을 예.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사업이 이런저런 건강보험공단 급여 등을 눈속임 해가지고 크고 작은 돈을 쉽게 빼돌려서 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순 씨가 또 다른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바로 가평에 있는 가평 요양병원 사업에 또 투자를 합니다. 해당 증거를 공개합니다. 보시면 총 25억 3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최원순, 김진환, 노은주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김진환은 예. 아들. 예. 김진환이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예, 예. 예. 노은주가 저 김진환의 부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요. 이게 다 차명을 한 거거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박스에 최은땡, 정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최은땡도 최은순이 아니고 친척이에요. 친척 명의와 예. 정 씨도 그 친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차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차명으로 거래한 것들조차 지금 다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야. 이것뿐만 아니라 최은순은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불리는 네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또 이제 사업 투자를 하는데 골 때립니다. 이것도 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해서 동업자 안 씨가 그곳에 지인도 많아서 캠코가 관리하는 땅을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최은순이는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안소연 씨를 고소를 해가지고 실제 예. 안소연 씨가 징역 2년 6개월 확정을 해가지고 예. 복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안소연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거기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거기서 예. 근무한 사람을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최은순이 알아봤다. 예. 최은순이가 정말 믿고 있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진짜 그 일을 알아보니 믿을만합니다 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지는 저희가 알아봤더니만 오히려 안소땡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김혜성 씨라고 네. 서울대학교 EMBA 돈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 거기에 김건희의 동기예요. 김건희하고 아, 네. 네. 그 같은 그 대학원이죠. 네. 경영전문대학원. 네. 네. EMBA 경영대학원이 과정? 아닙니다. 네. 네. 예. 동기고 저 사람이 네. 바로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다. 아, 예, 예. 네. 저 사람이 그 인터베일리라는 투자자문회사를 2010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2013년도에 충분히 캠코 투자권을 알아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코바나콘테 감사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수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안수땡 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안수땡 씨 말이 더 네. 신빙성이 있네요. 네. 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이 김예성 씨는 네. 김건희 인맥입니다. 네. 아니 그 최은순이가 김예성을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 뭐 잔고증명서 위조하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자기 인맥이니까 감사까지 그러니까 이 잔고증명서 위조는 김건희와 무관한 범죄가 아니에요. 네. 네. 박순석 씨라고 네. 신한그룹의 회장입니다. 오. 신한그룹의 아, 회장이고 신한저축은행 뭐. 네. 신한저축은행을 신한이 갖고 있죠. 신한이 아니라 신안. 신안이야. 박순석 회장의 아들이 박상훈 씨입니다. 오. 네. 박상훈 씨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의 가장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혜성입니다. 오. 그 사람이 김건희 씨와 함께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닌 겁니다. 여기서 최원순을 예. 통해서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거예요. 누구 말이 더 맞겠습니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네. 입금 명의에 아예 인터베일이라고 되어 있고 자필로 김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수사기관에서 저 자표 서명 김혜성이라고 써있는 저거 누구인지 네. 저거 한번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예, 뭐, 예. 우리 열린공감TV가 예. 다 저, 아. 어? 다 저기 저 그 조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고. 예, 예. 또 막내 아들 김진환의 제1은행 계좌에서 공구땡을 시작되는 제1은행 계좌에서 2억이 자기 수표로 지출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또 보십시오. 선배감사 무마용으로 무마용 아예 무마용이라고 적었어요. 예. 무마용이라고. 감사 무마용으로 이땡조 씨에게 입금을 한 거예요. 최은수 씨 계좌에서. 이렇게 범죄를 대놓고 저지른 겁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이건 뭐 이재명 대표에 비교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런 것들로 네. 해도 저분들도 평생 살았어야 되네요. 진짜. 그렇죠. 네. 예. 또 최은수는 세간에 알려져 있던 양평 땅이라든가 도촌동 땅 외에도 많은 지역의 땅 투기를 했습니다. 네. 파주 토지 구입 명목으로 최은순과 김건희가 2013년도에 총 네. 2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요. 문제는 해당 토지 참 매입을 하는데 사명을 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주 토지 명목으로 황성 땡씨 명의로 매입 목적. 와. 아예 차명을 이야. 대놓고 적습니다. 황성 땡씨 명의로. 야, 저 그냥 해맑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순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 김건희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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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진짜 최은순, 김건희는 무기징역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탈세 이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명이 그렇죠. 돈을 그 사람에게 네. 줘서 그 네. 사람이 네. 자기 이름으로 했을 테니 네. 예? 차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탈세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명으로 우리 장모는 투자한 적이 없다. 투기한 적이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왜 수사 안 합니까? 왜 기소 안 합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거짓말이네요. 네. 네. 이런 짓들을 했어요. 더군다나 뭐 윤석열이 예. 뭐 몰라서 그랬다. 아니 몰라서 그랬을 수가 없지. 이게 다 무마가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예. 검찰에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소조차 안 해요. 이걸 몰랐겠습니까? 제가 자꾸 알았겠지.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님 예. 본인은 본인 카드 쓰고 비서가 쓴 걸로 기소했잖아요.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다 김혜경이 한 걸로. 예. 아 이게 상식적인 국가면 이런 방송이 나오면 바로 경찰이라도 인지수사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되거든요. 해야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이게 갖고 있는 게 열린공감TV를 네. 폐쇄할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각오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조작한 거라면 저기에 있는 자기앱 수표와 계좌번호를 한번 추적해봐라 네. 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지수사 해야죠. 예, 반나절 금융조회하면 네. 다 나옵니다. 공수처 뭐합니까? 예. 네. 답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은순 한 회계법인 내에서 진행한 기흥구 상하동에 임광 그대가라는 아파트의 채권 매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시도합니다. 아, 참. 이 당시 해당 아파트가 민영사 소송에 시달리면서 네. 10%도 못 미치는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통째로 먹으려고 분양가의 30%로 매입을 합니다. 분양가의 30%로요? 네. 여기 보시면 아예 대놓고 임광 아파트 대놓고서 적어놨어요. 분양가의 30%로 매입 정리. 야. 라고 아예 대놓고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강길이라는 사람 아까 그 강 회장 그 네, 사람인가요? 네. 이것만 갖고 국감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예.
10월 달 국감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의원도 열린공감 때 자료 요청 안 해요. 답답합니다, 정말. 요즘 많이들 여러분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 이 방송.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최연순과 안 씨들은 이 동업자들과 여러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데 이 서로 이제 돈을 최연순 씨가 안 씨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기를 반복하기도 해요. 개인 차용을 해주고 변제받은 것을 수차례 반복하는데 김건희 씨 가족이 모두 등장합니다. 네, 김건희 이름 있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병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지 아십니까? 누나 사위? 예. 아, 최회장의 사위. 큰 사위예요. 예, 형부, 형부. 예, 예. 김건희 형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동서지간인 거죠. 예. 예. 유병규. 밑에 김진우 오빠 이름 다 등장합니다. 이러한 계좌 거여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사를 하면 저들 가족 전부가 다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예. 김춘식 씨가 버리고 간 자료에서 나온 거죠. 네. 예. 보시면 이 살부 내용도 보시면 김포공장이라고요. 네. 세간에 알려지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김포공장 건, 삼성병원 건, 그 또 삼성병원 원무과 수표 마금 건, 뭐 별별 참 진짜. 정말 참, 참. 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 음모론이 네. 나올 법도 해요. 그 김충식이 네. 아마 저기 요즘 뭐 최연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걸 일부러 저, 어? 버리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열린감 TV에는 어떤 미디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이 증거들 충분히 이거 제가 볼 때는 예. 공소시효 안 지났거든요. 예. 얼마든지 인지수사해서. 그런데 예. 예. 일체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반응을 아예 안 보여. 열린감 TV에서 보도하는 거는 일체 반응하지 말자예요.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하는 순간 이 이슈가 되고 또 여론에 또 회자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대통령실은 너무 좋아하겠네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인데 그럼요.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저 열린감TV 취재팀이 공개한 이 문서에 있는 동업자 모두가 감옥을 갔었어요. 오로지 최원순만 꼴랑 장고증명서 유조건으로 징역 1년 그것도 2개월 가석방 돼서 형기를 다 채워주지도 않고 출소해서 현재 자유롭게 골프 치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아픈 척한 사람이 말이죠. 네. 네. 자, 그 유병규 씨, 여기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동서죠. 유병규 씨가 파주 요양병원에서 자금을 관리했던 총무였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유병규 친한 지인과 저희 열린감TV로 제보해 주신 제보자와 대화를 한 녹취를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갖고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보도를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유병규 지인은 김건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김춘식도 잘 안다고 합니다. 예. 한때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양평 고속도로 사건 잘 아시죠?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건희 선산을 종점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까지만 보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저 열린감TV만 유일하게 선산을 통과해서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서 동원천 제2시와 연결하려는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김춘식이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보자가 보낸 최은순 큰 사위 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해당 녹취는 작년 11월에 된 건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이렇게 보기에는 김춘식 씨하고 최은순 씨는 아직도 그냥 가까이는 안 있지만 소통은 된 것 같아요. 소통 되죠? 그 사람 되죠? 그러네요. 최은순하고 김춘식이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김춘식이 고속사람을 알잖아요. 알아요?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춘식하고 최은순은요.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많이 보셨어요? 김춘식이하고? 많이 봤죠. 그때 모텔 할 때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인으로 같이 장모가 다니고 그래요. 지금은 유행규 씨는 뭐 하세요? 지금 저기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요? 파주에서 그 영향을 때 거기 가서 그 총무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는 완전히. 네, 그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동업자들 다 구속당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최원순 씨는 결국 기소도 안 되고. 네. 근데 최원순 혼자만 안전해졌죠. 근데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파주 요양병원에서 총무로 있었던 그래서 큰 사위. 유병규 씨가 결국에는 거기를 못 다니게 되고 나와서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식 씨가 버리고 간 것 중에 대통령 취임식에 썼던 모자 혹시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버리고 갔어요. 그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2013년도에 안양대학교 희가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출했던 이력서에
수상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부풀려 갖고 기재를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공소소유가 7년이라서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했어요. 예. 공소시효 핑계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안양대학교의 강사 시절에 윤석열은 수원지검의 여수지청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예. 여수지청장 정도면 막강하지요. 그런데 이 안양대학교의 이 큰 사이 유병규 씨가 교무처 행정직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김진환 동생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양대학교를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유병규 지인과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유병규 씨는 해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수님, 이거 서울이에요. 아, 원래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에요. 원래 교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교수 아니에요. 아, 교사. 안양대학교에서 원래. 예. 네. 처갓집에서 1년 벌다가. 네. 안양대학교 들어갔다가. 안양대학교. 아, 대학교를 안양대학교로 간 거예요? 거기서 직원으로. 아, 안양대학교 직원. 직원? 그때 김건희가 있을 때는 그때 갑자기 그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 4, 5년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따가 미시령 위에도 하죠. 예예, 예, 사람. 그거 원래 전세계잖아요. 예. 30년 먹고 죽이라고. 거기 소장 있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좀 보다가 근데 뭐 그 뒤로는 오래전 얘기구나. 그럼 안양대학교 근무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다는 네, 얘기가 네, 네. 미시령 거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6년도, 5년도, 6년도, 7년, 8년도. 네. 그러니까 이제 최은순의 큰 사이 유병규 씨는 좀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김지영 씨하고. 예. 그래서 95, 6년도에 안양대학교에 있다 나와서 예. 미시령 휴게소 최은순 씨가 했다라는 예. 거기에 또 이제 총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미시령 휴게소에서 만난 인연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일단 강릉 쪽이니까 네. 우리 저 윤석열 예, 강릉지청에서 근무했을 때 네. 네. 예, 아우러 저 황 사장 네. 예. 바로 동해 인맥들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동부전기산업의 예. 황하영 회장 예. 그다음에 전화통신의 우동명 씨 두 사람의 아들이요. 우동명 황하영 두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네. 황하영 아들은 저기 예전에 양정철 운전기사였어요. 예, 예. 네. 예. 이 황하영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집안끼리도 왕래를 하고요. 네. 황하영 아들 이름이 황종호라는 사람이에요. 황종호. 네.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도? 네. 네. 이야. 최근에 서울의 이명수 기자가 황종호 씨와 김대남 씨 간의 통화 네. 녹취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선 네. 개입과 관련해가지고 예. 뭔가 좀 중심인물이다 이런 예. 썰이 있죠. 그리고 예. 황하영 씨가 또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 결혼식에 김건희가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사위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검사고 한 명은 고위직 경찰입니다. 아. 되게 비선의 문고리로 알려져 있고요. 황종호 씨가. 네. 윤석열 김건희 집안 그러니까 최은순 등이 무속적 멘토로 여긴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무속적 멘토. 이 황하영이라는 사람은. 아 그래요? 네. 멘토요? 무속적 네. 멘토 무속적 멘토로. 이유는 저 열린감TV에서 이미 오래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네. 황하영과 윤석열은 의형제 같은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부토건 요 조남욱 회장과도 그치. 자주 만났고 예. 황하영 아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부부와 동거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황하영 씨의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의 조서지에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이 찾아갔었는데 신천지 소식지지 않습니까? 하늘샘물이라고. 예. 예. 그게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 당시에 예. 윤석열 장모가 운영했던 모텔 이름이 바뀝니다. 프리즘 모텔에서 예. 뉴 월드 호텔로 바뀝니다. 뉴 월드? 신천지? 네, 네. 네. 신천지예요. 뉴 월드 네. 신천지지. 그걸로 바뀝니다, 이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전기산업. 이 동부전기산업 그 건물이 그 일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광. 예, 네, 보시면. 여기거든요. 예. 일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광이 일본을 뜻한다고 해요. 우길기 예. 무속에서는 일광 날일자가 예. 한일자로 이렇게 또 읽힌다는 의미도 있고요. 일본의 상징이죠. 충주의 일광사라고 있습니다. 충주 일광사.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신무정으로 알려져 있는 무정 스님이 황하영의 조카와 사내사로 있기도 했었고요. 네. 신무정은 윤석열이 고시 그만두고 쉽다고 하니까 3년 더 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하고 어떻게 혼사를 엮어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신무정이 있지요. 또 네. 알려져 있죠. 무정 스님으로 불리긴 그렇죠. 하지만 실제 그 승려는 아닌 것 네.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광조계종, 일년종종, 뭐 신천지 뭐 이런 잡다한 종교들을 다 이렇게 믹스를 한 것 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일광조계종 얘기를 할 텐데요.
건진법사. 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했던 행사가 바로 이 살아있는 소의 예. 가죽을 벗기는 아이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저기로 대선 국민에서는 예. 윤석열 등을 두드린. 예. 네. 예. 이 행사를 바로 일광 조계종이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충주 일광사가 이제 일광 조계종의 예. 효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지로 있는 사람이 해우라는 사람입니다. 해우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 네. 해우라는 사람인데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예.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 있어요. 아 대통령실에 있어요? 네. 호화나 콘텐츠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하영, 우동명, 예. 건진 자녀가 모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 몸꼬리들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총선 개입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디로. 실은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이 아주 오랫동안 충주에 있는 네. 일광사의 해우스님을 취재해왔습니다. 예? 1년 동안 취재했어요. 오늘 잠깐 맛배기로 하나 네네.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예전에 보도했던 산소, 이 산은 살아있는 소를 잡는 일광 조계종의 행사, 이 건진이 주도한 걸로 알려진 행사이지요. 네. 어떻게 살아있는 소를 아유, 가죽을 벗길까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취재팀이 네. 해우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해우스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산소를 잡는 행사를 김건희가 자기한테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거. 부탁했어요? 예? 그래서 가서 예. 기도를 해줬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스님께서 축원도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그걸 거기 그때 김건희가 뭘 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그때 내가 한 70대 되니까 그때 한 70대에서 70도 넘었을까 그래서 내가 나중부터 가서 연별도 못해 난 내 제자들이 전부 가서 제대로 와서 다 했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날 단독보도 나올 예. 겁니다. 아니 불교는 살생을 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이제 그거는 진짜 정통 불교는 아니고요. 예. 예. 요건 자 일광 조계종. 일광 조계종이라고요. 앞에 또 일광이 네네. 붙는 거 보니까 조계종에서 아, 조계종에서 파계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쫓겨난 사람들. 예.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보여드릴 텐데 시안합니다. 뭐 그 이상한 그 스님들이 맞지 않습니까? 수염을 이렇게 길른 사람이라든가 머리를 이렇게 길른 사람이라든가 도인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일광 조계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독교가 있고 신천지가 있듯이 네. 뭐 일광 조계종은 조계종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리고 열린감TV가 2022년도죠. 그 예. 대선 기간에 화영 아까 동부 전기산업에 네. 그 사무실을 저희가 가봤어요. 사무실 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적이 딱 발견된 거예요. 부적? 예. 이게 아, 그 화영 사무실에서 걸려있던 부적을 제가 사진 촬영을 해갖고 왔던 겁니다. 네. 이 부적이 일본식 부적이거든요. 팔진도 칠성부, 12진상 신상부, 수호부, 만사형통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광 조계종, 일년 정종 예. 뭐 신천지 뭐 다 그냥 막 잡다한 것들을 믿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내고 예. 내가 웬만한 분 잘 본다니까. 바로 이 김건희 씨의 말을 들어보면 영적 인기가 있고 웬만한 무당보다 자기가 잘 본다. 그 분의 멘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씨의 멘토. 네. 그 이제 건진법사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고 네. 건진법사의 멘토가 아까 해우스님으로 알려져 있었고 네. 그 위가 그러면 누구냐? 예. 영적인 걸로 보면은 화영이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무슨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굉장히 신기가 있나 봅니다. 이야 예. 이거 정말 참.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씨, 아까 예, 네. 김충식 씨의 오래된 또 집사가 한 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은순 씨 일가의 자금 관리를 김충식 씨가 했고 김충식 씨의 자금 관리를 또 그분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정복땡 씨라는 분이 또 하셨어요. 그런데 네. 예. 이분이 우리 제보자를 만나갖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장님은 아까 통화했었는데 강원도 동해를 자주 가시네. 동해에 누가 계세요? 아 거기가 예예. 동해가 네네.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저 누구야 그 영부인 어머니 있잖아요. 예예. 최은순 여사님.
네네네. 최순실 멘토가 동해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동해에 계신구나. 최은순 여사님의 멘토가요, 동해에 계신다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걸 엮어줬지. 자기가 그, 저기, 저, 윤 회장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누가 가도 그 나이에서는 안 돼. 아, 그렇구나. 그걸 하신다면은 네네.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동해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셨구나. 그렇게. 네. 지금은 정상명이 개입되지 않으면 예예. 누구도 못해. 권진법도 어림도 없고. 아, 지금 정상명 씨가 실세니까 완전히? 그러죠. 요게 아니,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그 네. 녹취를 받은 예, 겁니다, 제보를. 예. 정상명이 전 검찰총장?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아. 김건희 씨의 주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정상명 씨가. 예. 그 선거 개입했다는 썰이 지난 있던데? 총선에 예, 예. 엄청나게 많은 개입을 했다. 네. 지금 뭐 많은 예. 언론들이 예. 총선 개입에 뭐 내가 했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상명 씨가 가장 탑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깊숙이 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김춘 씨가 이권을 나누는데 열린감TV 보도가 나가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 쫙 하고 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용산 난리가 네.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쫑크를 먹은 것 같아요. 김주식 네. 씨가 갑자기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네. 쓰레기 막 버리고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열린공감TV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용산에서 거리를 두니까 직접 동해 황 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멘토 순으로 그때 내려오려고. 네. 아까 이제 김중식 씨가 네. 정말 이렇게 자기를 하대하니까 네. 한번 혼내주려고 일부러 자료를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워낙 판이 커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죠. 급하게 준행당을 놓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공산 예. 대통령실의 비선 실세에 관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 행정관이 네. 실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문고리 사인방으로 알려져 있는 유경호 행정관. 저 사람이 디올백 받았다는 사람. 정지원 네. 행정관, 조영견 행정관, 장동진 행정관. 이 사람들이 또 실세단 말도 있고 또 저희한테는 김춘식이가 실세다. 권진법사가 실세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어떤 자리, 그러니까 뭐 배지라든가 네. 기관장이라든가 지자체장, 단체장 대 자리라든가 예. 이런 걸 놓고는 비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일지는 몰라요. 예. 하지만 열린공감TV는 김춘식과 김진우가 네. 서로 협력해서 가장 많은 이권, 즉 돈이 되는 것은 그쪽 라인이 챙기고 있다. 이런 네.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위 유병규 시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네, 네. 진호하고 김충식이하고 네. 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요양병원. 네. 온유아원에 있잖아요. 네. 진호하고 네. 김충식이하고는 굉장히. 왜냐면 뭐 김충식이가 모든 내 말 잘하니까, 읽을도 잘하니까. 금전적에 돌아간 게 뭔지 다 옛날에 거기서 머리방 한다고 그러고 리모델링 뭐 달란주지 먹이도 하고 리모델링 하고 다 김춘 씨가 다 한 건데 저 물려받은 건 없어요? 최은순 씨한테 유병규 씨는? 땅 좀 받았죠? 아 땅 좀 받았어요? 거기 앞에 내가 야 나 땅 네 나 200만원이랑 같이 집중 살게 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상상 그 병살이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내가 항상 우리도 내가 그 생활해봤지만 윤석열은 뭐 그 김건희한테 너무 호박기 갖고 살아 안 킬 수가 없어 왜냐면 모르게 해버리면은 내가 보고 알고 이런 얘기만 되지만은 근데 이게 김건희는 보면은 그 시기 들렸잖아요 눈에 보면 신기가 들렸어요 네. 이분, 아주 오랫동안, 네네. 김건희 씨를 봐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도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유병규 씨의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실은,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예, 그런 관계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한 관계다. 예, 예. 오랫동안 김건희를 봐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건희가 신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예,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도 영적 끼가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김건희. 그 상위의 권진과 황하영, 그들을 멘토로 여기는 최은순,
뭐 이런 집안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예.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영적인 사람이다 예.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도 그 영을 다루는 입장에서 연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나는 신이다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네.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뭐 루머가 네. 아니냐 건진법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저는 오늘 보니까 자식들이 지금 용산 가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용산에서 예. 투진우라고 네. 그런 명령된 일이 있었는데 투진우는 이제 그 김진우하고 주진우 지금 예. 나와가지고 저 국회의원 하는 주진우 네. 둘을 투진우라고 하는데 둘이 다 해먹는다 이런 썰들이 네. 뭐 예전에 있었었죠. 예. 네. 그것도 열린몸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네요. 예. 네. 예. 자 김건희의 주술적 무속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습니다. 네. 끝으로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부산 금정구는 단일화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민주당 준비 잘 되고 있나? 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이 보궐선거를 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본인이 직접 할 때인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그 네.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 모델들을 확대해 갈 거거든요. 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대한민국이 전체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하고 분열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네. 목소리를 여기저기 나오고 지금 또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네. 이제 취임 100일이 되는 시점이 10월 말 11월 초쯤 되는데 네. 아, 그때 용산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그 선물이 뭐냐? 비대위를 선물로 준다. 네, 네. 한동훈 내쫓는다. 네, 이제 한마디로 네. 해서. 근데 아마 10월 16일 재보선에서 강화, 금정 중에 한 군데라도 지면 둘 다 지면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그러면은 진짜 그보다 빨리 네. 선물을 줄 가능성이 어제 네 군데 다 이기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취재공책 네. 시간에서 제보도 네.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 네. 이미 한동훈은 신당 창당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요? 네. 예. 신당이 혹시 하는 신당? 예. 자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이 4명입니다. 네. 부산 네.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곡성군. 네 곳 다 어떻습니까? 전망은? 지금 전체적으로 기류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요. 네. 일단은 영광 곡성은 괜찮은 네. 것 같고요. 네. 영광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민주당 압승할 수 있도록 좀 네.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금정은 네. 단일화가 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네.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정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네.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거기서도 민주당이 영남에서 정말 기본소득 지역화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강화는 워낙에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뭐 확성기 문제나 이런 걸로 아주 강화 사람들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드신가 봐요.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안이 없는 정부입니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면 네. 대한민국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출하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가 10월 16일 날 진행이 되는데 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